살이야. 자, 엘보가, 이 테니스 엘보가 오신 분들은 이쪽 뻐근한 부분을 이렇게 눌러 보시면, 자, 여기 전 여기가 이렇게 아프거든요. 이쪽 부분을 눌러 보시면, 자, 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쪽을 누르시고, 자, 이렇게 주물러 주신 다음, 자, 팔을 이런 식으로 돌려 주시면 스트레칭이 좀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눌러 주시면서, 자, 손도 같이 이렇게 돌려 주시면. 자, 이건 약국이나 편의점에서 흔히 파는 근육 스포츠 테이프입니다. 자, 대략적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짜리 세 개와 여섯 칸짜리 한 개를 잘라주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이건 팔꿈치에 붙일 건데, 여기 대각선으로 끝에 잘라주시고, 또 잘라주시고, 자, 팔꿈치에 붙일 거라서 Y자형으로 이렇게 잘라주시고, 또 대략적으로 절반보다는 조금 위에. 자, 아까 그 Y자 형태의 테이프를,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쪽도 이렇게 잘 붙여줬는데,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Y자 형태로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가장 긴 부분을, 자, 여기 팔꿈치 쪽 윗부분에서부터, 자, 천천히 붙여서, 자, 이렇게 바깥쪽으로 나오게, 자, 이런 식으로 붙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정확하게 붙이시면 좋겠지만, 저희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대략적으로만 붙여주셔도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네 칸짜리는 여기 팔꿈치 위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해서 한 바퀴를 이렇게 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테이프는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 자, 천천히 감을 정도만, 이렇게 감을 정도만 한 바퀴. 엘보우는 손목에 영향이 많이 가서 생기는 것 때문에, 자, 손목을 살짝 돌려서, 자, 이런 식으로 테이핑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혼자서 붙이는 것이 조금은 어렵지만, 그래도 이렇게 해주신다면 손목과 엘보우가 많이 통증이 완화가 됩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은 낚시를 쉬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손목을 많이 쓰시게 되면 낚시, 챔질할 때 무리가 많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엘보가 오셨을 때는 낚시를 한 달 정도는 푹 쉬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